긴급 속보. 디스패치, 이준호, 이묘나의 서울 비밀 회동 폭로. 디스패치의 핫한 정보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K-POP과 드라마의 톱스타 이준호와 이묘나가 서울에서 미스터리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디스패치가 비밀리에 조사하던 중 갑자기 발견한 사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 회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연애의 신호탄인가? 여기 뉴스레터에서 스릴 넘치고 놀라운 세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긴급 속보. 디스패치, 이준호, 이묘나 서울서 비밀 회동 폭로. 이날 오전 디스패치가 두 톱스타 이준호와 이묘나의 서울 모처 비밀 회동 소식을 공개해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밀회에.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준호와 이묘나는 지난 6월 18일 저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두 스타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심플하면서도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준호와 이묘나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레스토랑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들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 모두 매우 편안하고 친근해 보였고 잠시 웃으며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중과 팬의 반응.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준호와 이묘나의 팬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이 모임에 대한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스타의 실제 인연에 대해 놀라움과 궁금증을 드러냈다. 일부 팬들은 이것이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연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지지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친구 모임일 뿐 너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관리 회사의 반응. 대중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해 이준호 소속사 집엔터테인먼트와 이묘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집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와 이묘나는 오랫동안 친한 친구 사이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이나 사생활에 대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만남은 특별한 일이 없고 완전히 친분의 틀 안에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묘나와 이준호는 오랜 세월 알고 지내며 늘 좋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대중들이 두 사람의 사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호와 이묘나의 최근 프로젝트. 그룹 오후 2시에 이준호가 음악계에는 물론 연기계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최근에는 드라마 붉은 소매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게다가 올해 말 개봉 예정인 새 영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이묘나 역시 연기력이 뛰어나다. 그녀는 많은 TV 드라마와 영화, 가장 최근에는 영화 허쉬를 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광고 활동과 사회 활동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끝내다. 이준호와 이묘나의 서울 만남은 대중과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다. 팬들과 소속사 모두 단순한 지인들의 만남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 소식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신 정보를 기다려보고 이준호와 이묘나 모두 자신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서 계속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빌리 아일리시,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과 조세호 만나다.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세 번째 한국 방문 중 6월 19일 KST의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쇼팀은 SNS를 통해 유재석과 조세호와의 만남 동안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에서 빌리 아일리시는 반다나와 뿔테 안경을 착용하며 힙한 매력을 뽐냈다. 조세호는 빌리 아일리시의 팬들이 사랑하는 아이코닉한 초록 머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주목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이 만남에 놀라워하며 조세호의 모습에 재미있어 했다.
유퀴즈 제작진은 빌리 아일리시와 그녀의 어머니가 촬영장을 방문하여 유재석과 조세호와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촬영장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독특한 스타일을 반영한 방을 만들었고, 그녀는 다양한 사진을 찍으며 유퀴즈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고 전했다. 빌리 아일리시의 유퀴즈 온 더 블럭 에피소드는 6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빌리 아일리시는 새 앨범 Hit Me Hard and Soft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6월 18일에 열린 앨범 리스닝 세션은 블랙핑크의 제니가 진행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외에도 빌리 아일리시는 KBS TV의 더 시즌즈 지코의 아티스트 촬영도 완료했다. 빌리 아일리시가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과 조세호를 만난 것은 한국과 국제음악계 모두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프로모션을 넘어 문화 교류와 팬들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빌리 아일리시의 방문은 한류와 K-POP의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방한하여 한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것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아시아 내에서만 주목받는 문화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재석과 조세호 같은 한국의 유명 인물들이 국제적인 스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은 한국 예능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빌리 아일리시와 조세호의 상호작용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교감을 보여줍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조세호의 초록머리 가발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국제적인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유쾌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로, 빌리 아일리시의 방문은 팬들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녀가 블랙핑크의 제니와 함께한 앨범 리스닝 세션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글로벌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넷째로, 빌리 아일리시의 출연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은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